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,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유엔의 핵심 최고위직 인사들과 함께 평창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은 민주주의 희망을 직접 보여준 국가로서 전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췄다고 자신할 수 있죠. 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직전 만찬에 아주 뒤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한반도 모양의 파란색 과자 위에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이 깔끔하게 얹혀있습니다.